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이제 공식 팬카페에 많은 분들이 또 신청곡과 이제 사연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이제 신청곡 받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은 아니지. 일주일 만이지. 제가 또 영상 올렸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노래는 김성규님의 뷰티풀이라는 곡이고요. 신청곡으로 와서 이제 들려드렸습니다. 바로 신청곡과 이제 사연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불러줘님의 사연입니다. 취미라기보단 주로 다른 팬분들 만나서 태연이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삶의 낙이었는데 요새는 그게 힘들어서 집에서 닦고 다이어리 꾸미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정작 나가서 돈 쓰는 것보단 스티커 값을 더 쓰는 게 문제긴 해요. 아마 오늘 라디오 닦고 하면서 일기 쓰면서 듣고 있을 건데 오늘 신청곡은 신혜성님의 퍼플레인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신청곡 바로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제 댓글 보면서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네, 그러게요. 되게 어놀인 건 아닌데 항상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라디오를 하게 되네요. 라디오는 아마 한 주걸로 한 번씩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신청곡이었던 퍼플레인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틀어드리면서 댓글과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빠 저 7살 때부터 신민주님 오빠 저 7살 때부터 무용을 좋아해서 취미가 아이돌 음악으로 작품 만드는 걸로 하는데 그 중에 오빠 노래와 핫샷 노래로 안무 짜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을 못 가르치고 있지만 다음에 어떤 곡 할지 추천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곡을 할지 추천받고 싶어요. 오늘 이제 틀어드리는 노래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은 그 노래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청곡은 제 노래인 하늘별을 해주셨고요. 하늘별도 조금 이따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취미잖아요. 오늘 신청곡을 이제 취미라는 제 내용으로 받고 있는데 제 취미는 최근에는 취미 뭐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또 면허를 따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허를 따가지고 지금 이제 차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냥 지금 저희 가족 집에 이제 따로 차가 없어서 가족이 다 같이 쓰는 차를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그냥 연습용으로 싼 걸로 해서 이제 차가 구해지면 그 안에서 또 이제 이렇게 V앱이나 이런 것도 자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is song is Purple Lane. Yeah, Purple Lane and 신혜성. 공부하라고 매찬님께서 한마디 해달라고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라고요. 라이브 댓글도 많이 주로 읽고 있습니다. 아마 드라이브,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아마 브이라이브는 하진 못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라디오라든지 뭐 노래를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노래는 제 노래인 하늘별이고요. 신민주님께서 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제 한번 또 다시 한번 더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죠. 로디오 너무 좋아요. 하늘별님이시네요. 또 이번에는 하늘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로디오 너무 좋아요. 일하면서 다시 듣게 하면 꿀같은 보이스와 음악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람지대장님을 알기 전 저의 취미는 게임하기, 애니메이션 보기, 드라마 보기 정도? 남지대장님을 알고 된 이후로 관련된 모든 것들의 행경 반경이나 취미가 늘어났어요. 뮤지컬의 미음자도 몰랐던 제가 뮤지컬 회전러가 되었고 라디오 듣기나 음악방송을 보는 게 취미가 되었네요.
노태현을 덕질하는 취미가 생겼어요. 누군가를 응원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해준 람지 대장님 고맙습니다. 예전부터 좋아했던 스웨덴 세탁소님들의 그래도 나 사랑하지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뮤지컬 하기 전까지 뮤지컬의 문자도 몰랐습니다. 근데 또 좋은 기회로 이제 하게 되었었고, 아무래도 예전부터 또 춤도 추고 이렇게 라이브로 뭔가를 이제 보여드리는 게 직업이었다 보니까 뮤지컬도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습니다. 예. 취미가 되게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취미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그 취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셔도 돼. 하늘별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웨덴 세탁소님들의 그래도 나 사랑하지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댓글과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맛 초먹, 딸맛 초먹? 딸기맛 초콜릿 먹고 싶단가? 네, 여튼 태연 오빠 덕분에 뮤지컬에 빠져서 요새 취미가 연극 뮤지컬 보기가 되었어요. 오빠가 뮤지컬 할 때는 치킨홀 VIP석을 밥 먹듯 드나들었는데 학생이다 보니 평소에 그렇게 다니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극장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닌 게 처음에는 극장이 좀 작으니 심심한가 싶었다가 지금은 한 달에 19편을 볼 정도로 코로나 터지기 이전 기준이라고 합니다. 소극장 공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소극장 공연과 대극장 공연 중 어떤 게 취향인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딸기 맛있겠다. 초코 먹을래?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무슨 소리지? 예. 저는 사실 둘 다 매력이 너무 있어서 사실 뭔가 하나를 고르기에는 애매한 것 같고요. 소극장 공연도 봤었고 대극장 공연도 봤었고 소극장 연극도 봤었고 대극장 연극도 봤는데 다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뭔가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극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아무래도 연기하시는 많은 분들의 연기자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탱탱탱탱탱탱탱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면서 피포 페인팅에 빠졌어요. 캠퍼스에 숫자가 적혀있으면 그 숫자에 맞는 물감으로 색칠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3개 더 완성해서 총 6개 완성했습니다. 태연 오빠는 집콕하면서 새로 생긴 취미 있나요? 라고 해주시면서 신청곡은 아이오 선배님의 팔레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이런 거구나. 되게 재밌는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아까 그 말이 제가 했던 말이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었군요. 캐시퍼님께서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나쁜 짓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탄산 마시면서 초콜릿 먹기, 핫초코 마시면서 밀크 초콜릿 까먹기, 음료수 먹기 등. 태연이는 어떤 짓을 하면 아 내가 몸에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요즘에 운동을 잘 안 가죠. 운동을 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운동 쉬고 있는 지금 이 기간이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네, 운동을 좀 네, 러닝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몸에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먹는 거야 워낙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것저것 막 피자도 먹고 뭐 햄버거도 먹고 그러면서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꽤 쉬고 있죠. 운동을 좀 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라이브 댓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한 달 동안 쉬고 있습니다. 아, 우주세워 제국님께서 오빠 저 이번 주에 생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장마철 라디오. 네, 그쵸.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장마철에 라디오를 계속 하게 되네요. 트루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토리단입니다. 제 취미는 정말로 토리단답게 유튜브로 현이 영상을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틈틈이 현이 영상을 보는데 어느샌가 반 친구들도 옆에 붙어서 같이 봅니다. 101명의 연습생들 중에서 생존하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클립도 보고 정말 바람직한 조합에서 활동했을 때 무대 영상이나 여러 예능들 첫 솔로 활동 때 출연했던 여러 영상들 뜨거운 빵야 영상들도 다 정주행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현이가 걸어왔던 길을 제가 따라 걷는 것만 같은 기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이의 변전사를 보며 뿌듯함을 느껴요. 신청곡은 UMB 감각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분봉구를 하고 있는 호정이의 활동이었던 UMB 감각이네요. 네, 요즘 제 취미는 요리랍니다. 다람쥐 나라 도토리 왕국 왕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요리 연구 동아리에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는 할 게 없어서 요리를 시작했는데 이게 제 꿈으로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취미도 요리예요. 크크크크크. 요리는 한편으론 두렵고 무섭지만 막상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취미하면 영상 편집하기, 춤추기였는데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취미가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신청곡은 남진 나야나 신청할게요. 요즘 이 노래에 빠졌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요리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이렇게 뭔가 취미가 직업까지 꿈꾸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요리를 잘하는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제밥 해먹을 정도만 되는데. 예.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상희님께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듣고 있는 토리단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댓글 읽고 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지금 감기는 걸리지 않았고요, 그냥 목소리를 깔고 있어서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제 팬분들께 대장님이라고, 토리 대장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대장이라는 호칭을 저의 대장님이신 박효신님께서, 예, 박효신 선배님의 애칭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겹치는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그쵸? 여러분도 생각하게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좀 새로운 호칭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거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남진 선생님의 나야나 들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님께서, 근데 저번부터 태연이 라디오 할 때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왜 계속 비가 오지? 장마 기간이라. 비랑 라디오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노래 때문에 굉장히 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여튼 아까 하던 말을 계속 해보다면, 지금 호칭을 조금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통일된 호칭으로.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팬분들께서 저를 부르시던 호칭이 있었어요. 그 호칭이 아마 그 댄스 포지션이 이제 그 회차를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라고, 센세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셨었는데, 그 호칭도 나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람지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습니다. 네, 여튼 그래서 람지 선생님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뭐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나 좀 생각나는 획기적인 뭐 호칭이 또 있다면 알려주시면, 예,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미랑 장래희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더욱 취미에 애정이 가요.
지금까지 컵케이크, 케이크, 치즈케이크, 티라미슈, 타르트, 에그타르트, 식빵 등 다양하게 만들어보며 경험을 쌓고 있어요. 오늘은 마카롱을 만들었어요. 16살 나이에 실력이 부족한 것 같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남지 대장님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신청곡은 선미 선배님의 보랏빛밤 신청해주셨습니다. 16살에 이미 취미와 직업을 취미의 직업 장래희망을 하신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16살 나이에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딱 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빨리 정하셨네요. 신청곡 선미님의 보랏빛밤 보랏빛밤입니다. 보랏빛밤 노래입니다. 되게 좋네요. 그쵸? 남지대장이 잘 붙긴 하죠. 그죠? 여러분? 완전 여름 느낌 제대로다 라고 필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네요. 윤짠이 드라마 찍은 소식이 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산이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듣지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컨디션 어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산이 드라마 하는 거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굉장히 백수기 때문에 제가 백수기 때문에 예 원래 백수가 제일 바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세리님께서 오빠가 내 댓글 읽어주면 나 바로 공부 시작할게 라고 하시네요. 공부 시작하시죠. 덥태찡 노탱님께서 태연을 좋아하기 이전에는 사진도 잘 모르고 그냥 폰으로 먹을 거 그리고 먹은 거 찍는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덕질 시작한 후에 피사체가 눈부시게 빛나서 여러 번 빌려서 찍어보다가 결국 너무 재미있어져서 카메라도 구매하게 되었고 돈을 내주신 아빠께는 새를 너무 좋아해서 새를 찍고 싶다 했다고. 지금은 렌즈 장비 욕심도 생기고 그런 사람이 되었지요. 요즘은 아름다운 피사체를 찍을 수 없어서 지인들 결혼식이나 새랑 멍멍이들 찍으러 다녀요. 얼른 보고 싶네요, 태연. 새로운 취미를 갖게 해준 태연에게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다가 이 노래 한창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오빠 저 원래 뛰는 것보다 걷는 걸 더 좋아했었는데 이젠 뛰는 걸 더 좋아해요. 제 심장이 점점 죄송합니다 라고
왜 혼자 죄송하신 거죠? 아 그리고 맞아, 이거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여러분 저 그 인스타그램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쪽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한 이틀 뒤에인가 영어로 와 있어가지고 봤더니 무슨 제가 그 저작권을 뭐 침해했다면서 24시간 안에 계정이 지워진다, 그리고 이 여기 들어가서 뭐 정보를 입력해야 안 그런다 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지?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고 급하게 그 쪽지를 이제 눌렀다가 이제 저랑 제일 가장 친한 형이 이제 의류사업을 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는 기억이 있어서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그 해킹에 관련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빨리 그거 이 뭐 비밀번호 빨리 재설정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참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나 뭐 제 계정에 뭐 이상한 거 올라오면은 해킹이니까 좀 바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티님께서 시험 끝나고 최근 보석 십자수라는 것을 사서 하고 있어요. 캠퍼스 작은 비즈 같은 거를 하나하나 붙여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인데 너무 세세해서 눈 아프고 목 아프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재미가 들려서 몸이 힘든 것도 있군 집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집중하면서 잡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빠는 이런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본 외울 때? 일할 때? 뭐 그럴 때? 대본을 외울 때는 잡생각이 안 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토와스테? 라는 분께서 저는 춤추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것은 저를 너무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라고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레몬이라는 곡입니다. Can she you neju 님의 노래인 것 같네요. 제니 민스크 님께서 하샤 노래 한 번만 들을 수 없나요? 제발이라고 보내주셨는데 하샤 노래 어떤 노래 곡 듣고 싶은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여튼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서 급하게 이제 또 다 안전하게 해놨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예,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신지. 네. 그러니까요. 24시간에 보라 그랬는데 이틀 후에 봐서 상관이 없는 건데 저는 그냥 보자마자 계정이 지워진다고 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효니도비님, 전 요즘에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아직 잘 그리진 못하지만 꾸준히 배워서 나중에 람지 대장님도 꼭 그려볼게요. 비 오니까 산들의 빗소리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잘 그리시네요. 네, 가끔 이제 팬분들께서 제 얼굴 이제 그려서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손재주가 좋으신지. 저는 글을 너무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감사합니다. 예. 노니효님께서, 효니님께서, 저는 요즘 운동 겸 아크로바틱 배우러 다녀요. 살은 쪄서 운동은 해야겠고, PT는 비싸니까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고민하던 것 중에 제가 겨울에 막 스노우보드를 타니까 아크로바틱을 배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잘 못해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살은 안 빠지고 건강돼지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 점점점. 거기에다 인스타에 올리니까 주변 지인들이 저보고 서커스 한다고 그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예. 손이가 보여준다 님께서, 우와 취미 얘기 좋아요. 전 최근에 허리를 삐끗한 일로 병원을 찾았다가 일자허리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홈트를 억지로 시작했답니다. 바른 자세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초보자를 위한 동작과 스트레칭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고 있어요. 그동안 운동을 피한 건 지루함 때문이었는데 음악을 들으며 하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또 바깥에 나가서 노는 일이 적어지니까 그럭저럭 정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곡은요, 아까 신청곡이었던 산들 형의 빗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예, 갑자기 전화가 와서 동한 씨가 갑자기 왜 전화를 하셨지?
예, 톡으로 답장하겠습니다. 아우, 드리 형 노래 잘하네. 너무 잘해. 같이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또 특히나 네, 직접 또 가수 선배고 그래서 또 이제 형도 그렇고 이제 우연이 형도 그렇고 같이 했던 남우연 형도 그렇고 켄 형도 그렇고 다들 너무 잘 해주셨어가지고 또 제가 뮤지컬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노래는요 그냥 제가 듣고 싶어서 노래 하나 틀겠습니다. 그 싹쓸이 놀면 뭐하니 싹쓸이의 여름 안에서라는 곡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아가지고 들어보고 싶어요. 들어볼게요. 땡기지 않기. 알았어, 생각해볼게. 우리만의 길을 가기.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가기. 오케이. 너 진짜 입술 깨면 가만 안 놔둔다. 꼴뱅이가 싫다. 나 이름은 석수배요. 싹쓸이! 노골을 잡아? 예스! 뭐뭐요? 나는야 백설탕님께서 이걸 취미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취미는 짝사랑하기입니다. 어허, 몸이나 마음이 힘들 때마다 기댈 곳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혹 금사빠는 아니지만 주위에 호감 가는 친구들을 좋아하게 돼요. 기말고사 기간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또 어떤 친구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관심은 없지만 그냥 착하네 정도로 아는 것 같아요. 문제는 한번 차였다는 거. 아, 그렇구나. 하지만 저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0이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 피셜로는요. 그 친구가 핸드폰을 잘 안 봐서 연락은 뜸하지만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신청곡은 요즘에 빠진 레베카 하루 또 하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런. 어허, 사랑은 참 힘든 것이죠. 짝사랑도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짝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요거는 토리단 분들에게 좀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토리단 분들 가끔 보니까 연애 고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기말고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학생이지 않을까, 중학생이나.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제 얼굴로 해놓으신 거 봐서는 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애... 짝사랑...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예. 네, 라디오 투고명 리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팬 리리입니다. 취미가 주제라고 해서 내 취미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원래 취미를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어 공부가 취미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아하는 곡의 가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드라마의 대사를 자막 없이도 알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태연 씨에게 입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레슨 선생님과도 친해져서 좋은 일만 많았습니다. 라고 태연아 언제나 고마워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저도 이제 일본어를 또 애니메이션을 보는 취미 덕에 이제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언어를 한다는 거, 그게 또 어떤 언어든 간에 모국어 외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영어가 될 수도 있고 불어가 될 수도 있고 일본어가 될 수도 있고 중국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되게 각국의 언어가 될 수 있겠지만
언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앞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한 이제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글로 또 한글 사이트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네, 다음 곡은요, 너무 감사하게도 뮤지컬 곡을 이제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런 노래가 나, 왜 이 노래가 나오니?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라 광고가 나오네요. 아, 그래야겠어요. 이제 라디오는 중간에 꼭 광고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이제 협찬을 받아서 해야겠습니다. 예, 노태현님께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유튜브 광고였습니다. 취미라는 걸 내가 취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간혹 제 주변에도 자기 취미가 딱히 없고 취미를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뭔가를 즐기는 게 취미잖아요. 네, 그 취미는 분명히 정도의 깊음이냐 얕음이냐의 차이겠지만 분명 살아가면서 즐기는 부분이 하나는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르님께서 취미는 뭔지 몰라도 고민이지만 너무 많아도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동감합니다. 백수가 바쁘더라고요. 취미를 다 하려고 하니까 정신도 없고 취미... 사실 저는 제 직업이 제 취미인 케이스여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직업이 돼서 뭔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시간에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 취미 제가 즐길 수 있는 거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취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왔고요. 다음 또 신청 사연 보겠습니다. 퓨님께서 저는 연극 뮤지컬 보는 게 취미입니다. 2010년쯤에 지킬앤하이드를 보고 푹 빠졌거든요. 그런데 태연님이 3분 동안 하나의 뮤지컬처럼 디테일하게 연결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반해버렸네요. 그래서 언젠가 태연님이 뮤지컬 넘버 부르는 걸 상상하고는 했는데 꿈이 현실이 됐네요. 마치 운명처럼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신청곡은 모차르트 황금별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밤결에 실려온 그리움 혼자 있는 왕자에게 속삭였네. 네, 아, 지킬의 나이들을 보셨군요. 너무 부럽습니다. 푸퓨님은 제가 저를 좋아하기 전에 먼저 연극을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를 좋아해 주셨나 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원래 뮤지컬 보는 게 취미는 아니었는데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저의 또 하나의 취미가 생겼죠.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는 거요. 또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신영숙 이제 배우님께서 부르신 황금별이라는 곡이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배우분의 노래입니다. 네, 아, 너무 좋은 곡이죠. 계속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필라테스 다니고 있는데 몸이 건강해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필테 추천, 그리고 빨리 오빠 보러 다니는 취미도 가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요. 저도 얼른 여러분들의 취미를 달성시켜드리고 싶네요. 제름님께서 오빠 저의 취미는 혼자 영화관 가서 영화 보기랍니다. 특히 조조로 보는 걸 즐겨요. 2D, 3D, 4DX, IMAX 다양하게 보고 싶은 마음에 다양하게 보고 마음에 든 영화는 N차 관람은 기본이었죠. 장르를 안 가리고 잘 봐요. 애니는 물론 공포도 말이죠. 히히. 재개봉하는 영화들도 필수로 보러 갔었죠. 타이타닉 재개봉했을 때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단 한 번도 영화관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을 어둡게 하고 넷플릭스와 왓챠로 영화를 보긴 하지만 영화관 특유의 느낌이 나지 않아 너무 슬프네요.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 영화관을 마음껏 다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영화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영화 관람은 조금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프닝님께서 아, 나랑 같은 팀이다. 전 조조보다는 심야로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심야를 좀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리리님께서 첫 번째 취미는 효니의 응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태찍 노탱님이 심야가 뭔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죠? 저도 좀 더 아침에 너무 졸려서 그럴까요? 저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 네. 마가리타님께서도 사연
남겨주셨네요. 제 취미는 잘생긴 노태현 사진 보정하기, 태현 굿즈 만들어서 토리단에게 나눔하기 해요. 요즘은 일하느라 바빠서 한동안 취미 생활을 하진 못했지만 이 바닥 프로 나눔러가 되는 취미를 넘어서는 목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카페에서 이렇게 뭐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할 때 옆에를 보면 이제 어떤 아이돌 그룹의 팬분들이신가 봐요. 노트북으로 막 이렇게 보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되게 요즘 자주 보는데 그걸 보면서 토리단이 생각이 났었어요. 와 진짜 힘들겠다. 심지어 저는 이제 또 피부가 되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또 이제 더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쁜 사진 많이 찍어주셔서 또 감사드려요. 예. 세하님께서 국어 과제 미치겠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과제 벼락치기로 하는 게 제 취미예요. 라고. 아, 그러시구나. 벼락치기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효리는 까리에님께서 제 오랜 취미는 좋은 바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바텐더에게 제 취향을 얘기하면 그에 걸맞는 와인이나 칵테일을 추천받아 마시는 게 꽤나 즐겁거든요. 모르는 바텐더를 만나면 추천받은 칵테일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늘 새로웠고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 취미 생활이 끊겼어요. 그래서 대신 요새는 친구들과 각자 좋아하는 와인 한 병씩 사서 홈파티를 하게 되었네요. 오늘도 비도 오고 개인적으로는 축하할 일도 있어서 현이 라디오 기다리며 와인을 따고 있었는데 취미가 주제라 혼자 웃었네요. 오늘도 현이 목소리 안주 삼아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취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요즘에 와인이나 칵테일 같은 거를 이제 또 뭐 즐긴다고 해야 되나? 즐긴다기보다는 오히려 소주나 맥주류보다는 와인이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다들 비 오는 날이면 하늘별을 듣고 싶으신지 굉장히 하늘별을 많이 들려달라고 해주시네요. 아까 틀어드렸지만 그래도 제 노래이기 때문에 한번 더 틀어드리겠습니다. 공중정원님께서 DJ 태연님 제 취미는 식물 키우기예요. 베란다 가드닝이나 플랜테리어가 유행하면서 식물 키우는 사람은 왠지 우아하고 산뜻한 건강할 것 같은 이미지 뿜뿜이지만 사실 식물을 키운다는 건 어마무시하게 살벌합니다. 식물들도 사람처럼 성격이 제각각이라 물 많이 주면 죽고 물 적게 주면 죽고 더워도 죽고 추워도 죽어버려요. 지금까지 400개 정도 샀고 300개 정도 죽였고 100개 정도를 현재 키우는 중이에요. 거기다 벌레는 5,000마리쯤 죽인 것 같아요. 전 지옥에 갈지도 몰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이렇게 소일거리 삼아 이제 이렇게 화분도 키우시고 하는데 식물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숙소 살 때 팬분들께서 이제 조그만하게 이렇게 싹이 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싹이 하나 났었어요. 근데 유지를 못하고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는데 죽어버리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중정원님은 화분으로 화분이라는 곡을 추천해 주셨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분은 뭘 쓰시는지요? 네, 궁금하네요. 태현이포님께서 제 취미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떠는 일이에요. 최근에 그마저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태연이 뮤지컬 보고 다 같이 모여서 신나게 얘기하면서 뒤풀이했던 날들이 그리워집니다. 빨리 다시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민트초코 먹고 싶다님께서 연극 동아리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준비를 못한다고. 아 그러시구나. 그렇죠, 좀 힘들죠. 오기야님께서 댄스 보기가 취미인데 무한반복 더 볼 게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요즘 다시 또 조금 이제 심해지고 있어서 연습도 쉽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네요. 하는데 다치고 코로나 때문에도 두 달째 못 가고 있어라고 베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무용을 하시는구나. 요즘에 아무래도 여러 직업군에 계신 여러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하루빨리 나아져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다리 골절을 하셨다고. 아이고 골절을 아예 하신 거예요. 빨리 회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리 아픈 게 제일 힘들죠. 저도 다리를 좀 자주 다쳐봐서 하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라디오로 진행을 해봤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목소리만 나오는데도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다 못 읽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최대한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V의 댓글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보기가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막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또 이 라디오가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이제 뭐 V앱도 마찬가지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그거 이전에 또 하루빨리 또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무대라든지 좋은 그들 보여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월요일에는 또 새로운 이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또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또 새로운 이제 것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봅시다. 일주일도 고생 많으시고 일주일 시작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다들 잘 자요.